달리복합 7, 정시자산하고 소수이 나왔는데 그 앞에 정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이 잠깐 나와 있거든. 그거부터 보고 갈게. 가 부분. 전 또는 정기란 개인의 일생을 정기에 대해서 전이 뭔지 우리 홍길동전, 뭐 신청전 이런 전 있지. 이 정기란 개인의 일생을 사적 중심으로 기술한 산문. 이때 정기는 점과 기의 합성어야. 저는 수술자의 의도가 전이라는 것은 수술자의 의도가 투영된 인물의 역사 기록을 뜻하며 여기는 수술자의 의도가 들어가 있대. 그리고 기는요, 수술자의 개입이 절제된 사건 중심. 얘는 수술자의 개입이 절제되어 있고 그리고 얘는 사건 중심이래. 저는 인물 중심이고 수술자의 의도가 투영되어 있고 기는 사건 중심이고 수술자의 개입이 절제되어 있대. 그게 합쳐진 게 정기라는 거야. 그래서 넓은 의미의 전이라는 한문 전통 양식을 지칭한 용어를 구체적이고 일반적인 용어로 표현한 것이 정기이다. 자, 그러니까 전하고 기는 조금 다른데 합쳐져 가지고 행적도 들어가고 거기에 서술자의 생각도 들어가고 이게 딱 나누는 게 그렇게 딱 나눠지지가 않는다.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리고 정계 구성은요, 도입부, 정계부, 종결부로 나누는데 도입부는요, 서술자의 와 대상 인물의 관계를 밝히거나 전달하고자 하는 교훈을 암시하는 부분이고, 자, 정계부는 보통 도입부는 인물 소개가 나오지, 그지? 정계부는 뭐가 나오니? 가계와 이 사람이 조상 때부터 어떤 일을 했는지, 그리고 그 인물의 성격, 이런 것들이 기록되면서 인물이 구체적으로 뭘 했는지 밝히는 부분이고, 종결부는요, 서술자가 여기 직접 개입해가지고, 요거 우리 가전 양식이지, 그지? 가전에 보면 인물 소개가 나오고, 가계가 나오고, 행적이 나오고, 그리고 자신은 이렇게 말한다 하면서 인물에 대한 평가가 나오지, 그지? 그래서 이 종결부에 인물의 행적에 대한 논평이 있는 거야. 하지만 전체 내용을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이러한 구분은 달라지며 이와 같은 도입부를 제시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는 거야. 그리고 인물의 행적을 기술할 때 대체로 사실에 충실할 것이 강조되지만 인물을 평가할 때 골계를 활용한대. 골계가 뭐야? 웃음을 유발하는 요소야. 골계미 웃음을 유발하는 요소고 이 안에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해야, 풍자, 그리고 반어 이런 것들이 다 웃음을 유발하는 요소를 골계를 활용해가지고 인물의 행적을 기술하는 때도 있다. 특히 인물에 대한 사파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대상에 대한 주관적인 판단이나 왜곡된 인식이 드러나기도 한다. 사파 선택, 그러니까 이야기 에피소드를 선택할 때는 이 작가의 주관적인 판단, 그러다 보니까 왜곡되게 인식되는 경우도 있다는 거. 그래서 또한 전개 형식이나 구성을 빌려 특정 인물이나 사물을 주인공으로 삼은 야담이나 가전을 창작하기도 하는데 이 경우 대상과 관련된 사건이나 대상이 지닌 특징을 과장하거나 왜곡한다. 그리고 우리 쉽게 말해서 가전 봐봐. 사물을 의인화한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사물을 의인화해가지고 그걸 과장되게 표현하거나 왜곡되게 표현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허구적이지, 그지? 허구적 성격이 강화되기도 한다. 그러면 밑에 석시경암의 정시자전 볼게. 정시자전, 이거 가전이야. 가전체야. 가전이 뭐라고? 사물을 의인화하는 거야. 우리 공방전, 돈을 의인화한 거. 국순전, 술을 의인화하는 거. 그처럼 사물을 의인화했는데 뭘 의인화했을까? 정시자전이야. 정자는 이 정자이고 뭐같이 생겼니? 지팡이야. 지팡이고요. 지팡이는 어떤 역할을 하니? 지팡이는 이렇게 걸음이 힘든, 걷기 힘든 사람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잖아, 그지?
시자가요, 시중을 들다 이런 뜻이야. 높은 사람을 모시고 다니는 사람 이런 뜻이야. 높은 사람을 모시고 다니는 사람. 입동날 어둑한 새벽에. 입동이래요. 겨울이네, 그지? 어둑한 새벽, 시간적 배경이 새벽이래. 시경암이 암자 안에서. 자, 시경암이 시경석, 시경암. 작가지, 그지? 작가가 직접 등장했다. 작가가 등장했고요. 자, 입동날 새벽 암자. 그러면 시간, 공간, 배경이 제시되었지. 그리고 작가가 직접 등장하니까 실제 이야기처럼 느껴지는데, 아니지. 처럼 느껴짐. 암자 안에서 벽에 의지하여 조는데, 밖에서 누가 뜰에 절하며, 새로운 정시자가 뱀나이다. 정시자가 뱀나이다. 하며 문안 들이는 소리가 들렸어. 이상히 여겨 나가보니 사람이 섰는데, 어떤 사람이냐면 형제가 가늘고 길며, 지팡이 생각해봐. 그러면 긴 지팡이, 그지? 빛이 금고 빛나며 붉은 뿔은 우뚝 뾰족하여 싸우는 섣불 같고, 금은 눈망울이 툭 부러져 부러뜬 눈 같은 것이 기우뚱 기우뚱 들어와 어둑이 섰다. 자, 지팡이의 외양 묘사지. 나는 처음 놀라고 이었고 불러 말하기를, 여보게, 앞으로 오게, 웃음 물을 것이 있네. 자네가 왜 이름이 정시요? 어디서 왔으며 무엇 때문에 왔는가? 또 내가 평소에 자네 얼굴을 알지 못하는데, 자네가 시자라, 내가 나를 도와주는 사람, 모시는 사람이라고 일크름은 그렇게 말하는 건 무엇 때문인가? 무슨 할 말이 있는가 하니 말이 채 끝나지도 않았는데, 정은 지팡이가 깡총깡총 뛰어나와 차분차분 상가 대답하였다 하면서, 나가, 작가가 묻고 지팡이야 대답하지, 그지? 문답 형식으로 이루어졌다. 그 다음 갈게요. 자, 여기서부터는 지팡이의 가게가 나와요. 가게가 막 조상부터 쭉 자기 집안 이야기를 하는 거야. 옛날에 성인으로 소머리를 가진 이가 포이시온데, 그분이 저의 아비요. 뱀의 몸을 가진 이가 여와이온데, 생긴 거 봐봐. 지팡이 길게 뱀처럼 생겼잖아, 그지? 그분이 저의 어미로소이다. 저를 숲풀 속에 놔 버리고 기르지 않아 서리와 우박이 질 때 말라서 죽은 듯하여 사오나, 바람과 비가 은혜를 내리며 다시 살아 번영한 듯하여 추위와 더위를 천번 겪은 뒤에 자라나 임재를 이루었습니다. 여덟 대를 지나 진나라 속세에 이르러 범시의 가신이 되어서 비로소 몸의 옷이라는 기술을 배웠사오며, 요거는요, 이거 고사를 인용한 거야. 진나라 예양이요, 주인의 원수를 갚으려고 몸의 옷을 하였던 고사가 있어. 그래서 고사를 인용한 거야. 고사를 인용해가지고 이때 이제 지팡이에 옷을 한 거야. 그래서 고사 인용해가지고 뭐 외양을, 내 몸에 옷을 냈다. 지팡이에 옷을 한 걸 나타내는 거야. 내려와 당나라 승례는 조로의 문인이 되었었고, 조로는 말을 잘하여 새 주둥이라고 불렸던 당나라 때 유명한 승려 조주를 얘기하는 거야. 그럼 여기도 우리 고사 인용이지, 그지? 자, 문인이 되었사옵고 또 철치의 호를 더하였나이다. 그 뒤에 정도 땅에 놀았는데 정삼랑을 길에서 만나니 그가 저를 익히 보고 하는 말이, 자네의 형이, 형 모습이
너의 모습이 위는 건너지르고 이렇게 생겼고 아래는 내리그었다 이렇게 됐다는 거야. 요게 정자야. 요게 정자. 모습이 정자. 정상랑 할 때 정자가 요거거든. 그러니까 마땅히 내승을 자내승으로 줌세. 야, 정자 모양하고 너 비슷하네. 나 정신대 너 정시해. 이렇게 된 거야. 하였으나 저는 그 말을 쫓아 고치지 않으려 하옵나이다. 그리고 쫓아 그치지 않으려 한데 그대로 나 그래 좋아요. 나 정신승 할게요. 이렇게 되었다는 거야. 대개 저의 직책이 사람을 붙들어 모심이 있어온데 요거 이제 요게 지팡이의 용도지 그지? 지팡이의 용도가 그름이 불편한 사람이 이렇게 짚고 긋는 거지 그지? 그래서 붙들어 모심에 있어온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사람 사람마다 저를 부려 제가 천하고 또 고달포오나 그 사람이 아니면 감히 저를 부르지 못함으로 제가 붙들어 모시는 이가 워낙 적은 나이다. 그래서 사람을 만나지 못하여 돌아가 의지할 바를 잃어 해내를 떠돌다가 토우에게 웃음을 당함이 이제 오래였사온데 나이 쓰는 사람이 없는 거야. 그래서 웃음거리가 되었다는 거야. 이제 하늘이요 저의 기구한 운명을 불쌍히 여겨. 자, 하늘이 기구한 운명을 불쌍히 여겼대. 기구한 운명이 뭐야? 모실 사람이 없는 거야. 모실 사람이 없어가 할 일이 없는 거야. 그걸 하늘이 불쌍히 여겼어. 이러기를 너는 화산에 가래요. 화산에 시자를 삼으니 화산에 가서 도와줄 사람으로 널 삼는다. 가서 직을 받들고 스승을 오직 삼가 성길지어다. 스승을 성결, 화산에 가서 스승을 찾아서 성결하라 했다는 거야. 이 성경, 스승이 지금 누구 찾으러 온 사람 누구야? 시경암이지, 그지? 시경암. 시경암을. 그래서 내가 시경암 당신을 찾으러 오게 됐다. 하늘이 이렇게 명령해가지고 내가 시경암 당신을 찾아오게 되었다 하시기로 저는 명을 듣잡고 기뻐 뛰며 외다리로 왔사오니 외다리겠지. 지팡이 하나뿐이잖아. 그지? 바라오건대 장로께서 이 장로가 누구야? 시경암이지. 용납하여 나 좀 받아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 시경암이 말하기를 후덕스럽거나 정상자. 이건 지팡이를 얘기하는 지팡이를 갖다 높여서 정상자라고 얘기하는 거지. 예승이니 남긴 몸이여 뿔이 무너지지 않으면 너 참 장하다. 그리고 눈도 도망하지 않으면 용기다. 몸에 오치하여 은혜와 원수를 생각하면 신가의요. 새 주둥이로 민첩이 묶고 대답하는 것은 지와 변이요. 붙들어 모심을 직책으로 함은 인과예요. 돌아가 의지할 것을 택함은 정과 명이에요. 다. 이 여도 미덕을 모아 미덕을 쭉 나열했다. 누구의 미덕? 지팡이의 미덕. 길이 살아 늙거나 죽지 아니하니 너 이제 불멸한 거야. 너는 불멸한 존재다. 승인이 아니면 곧 신이라. 너 승인 아니면 신 같은 존재다. 어찌 내가 너를 부릴 것이냐 하면서 자 서리법을 통해서 너는 정말 이런 덕을 갖춘 미덕이 많은 그런 존재야. 근데 내 같은 하찮은 존재가 너의 스승이 될 수 없다. 스리법을 통해서 스승이 될 자격이 없다는 것을 스승이 될 자격이 없음을 얘기하는 거야. 화도란 그 전에 뭐라 그랬어? 지팡이가 하나님이 명하기로 화산에 가가지고 너 스승 될 사람을 찾아 모셔라 그랬는데 시경암이 내 스승인 줄 알고 얘기했는데 시경암이 뭐야? 하도에는 또 화라는 산이 있대. 이 산 말고 또 화산이 있다고. 거기에 가감이라는 늙은 화상이 그 산에 머문지 이미
인연이라. 산은 비록 이름이 같으나 내가 지금 머무는 이 하산하고 그 가감이 머무는 하산하고 이름이 같으나 사람은 득은 득이 같지 않으니 그 사람 득이 더 훌륭하다는 거야. 가감의 득이 훌륭하다. 나 아닌 것 같아. 가감한테 가. 이 얘기를 하는 거야. 하늘이 그를 가라고 그대를 가라고 명한 것은 이곳이 아니라 대개 그곳이리라. 그대는 그리로 갈지어다 하고 이어 노래를 불러보내기를 정하 승큼승큼 가감의 뜰로 가거라. 나는 여기서 밭과 오이처럼 메어 사는 몸. 나는 밭과 오이처럼 메어 사는 몸이고 너 정만 못하구나. 너는 자유로운 존재 하면서 나와 나는 얽매여 살고 너는 자유로운 존재 그러면서 대조를 이루면서 지팡이가 나를 모신다고 왔는데 야 나 아니야. 똑같은 이름의 화산이 있고 그게 가감이란 인물이 덕이 뛰어난 인물이야. 아마 그 사람일 거야. 그 사람한테 가봐. 이렇게 얘기하면서 끝나는 가정문학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박재가의 소호전인데요. 소호전은 자서전이라는 의미야. 자서전. 자, 박재가는 실학자고요. 이 사람이 서사였지. 그래서 높은 벼슬을 못했는데 성조 때 좀 벼슬이 정삼품까지 올라가긴 했어. 자기를 3인칭으로 객관화시켜서 얘기합니다. 그는 그 박재가 자신이야. 박재가 자신이고요. 조선이 개국한 지 384년째 되던 해, 출생연도에게 개국한 지 384년 되던 해, 이게 출생연도고요. 압록강 동편 1000여리 떨어진 고, 이게 출생지겠지. 여기가 출생지고, 떨어진 곳에서 살고 있다. 조상은 신라에서 나왔고 밀양이 그 관장이다. 밀양 박씨인 거야. 대학에 나오는 수신제가 치국평천하. 여기서 제가라는 이름을 지었대. 그래서 이름을 제가라고 지었대. 이소에 들어있는 초사에 의탁하여 호를 초정이라고 하였대. 그러면 인물을 소개 자신을 마치 제3자인 것 마냥 소개를 했고요. 그의 사람됨은 이러하다 했으니까 여기서부터 뭐가 나오겠니? 나 어떤 사람인가? 외양 묘사 나오고 성품 나옵니다. 물쇠 뿔, 물소 이마에, 물쇠 뿔이래. 물소 이마에 칼 같은 눈썹. 초록빛 눈동자에 흰 귀를 지녔다. 자, 그러면 요 부분은 뭐니? 외양이지. 이렇게 생긴 사람이야. 하고 외양 묘사를 했고요. 자, 고고한 사람만을 가려 더욱 가까이 지내고, 권세 있는 자를 보면 일부러 더 멀리 하였다. 굉장히 고고한 인물이네. 인물에 성품이 들어가 있고 그런 까닭에 세상과는 맞지 않는 경우가 맞는 경우가 드물어 언제나 가난했다. 여기까지가 인물의 외양모사 성품이고 세상과는 잘 안 받았대. 그래서 가난했대. 그냥 출세하지 못했다는 거야. 출세하지 못함. 어려서는 문장가의 글을 배우더니 장성에서는 국가를 경영하고 백성을 제도할 황후를 좋아하였다. 자, 여기서는 요 문장에서는요. 학문 수양의 과정과 목표야. 학문 수양의 과정과 목표. 몇 달 식 집에 돌아가지 않아도 사람들은 당시 사람들은 알지 못했대. 존재감이 없었나 봐. 고명한 일에만 마음을 두고 세상 일에는 무관심하며 사물의 명리를 종합하고 사물의 명리를 종합한다는 것은 사물의 이치를 터득하려고 노력했다는 거야. 깊고 아득한 세계에 침잠. 깊고 아득한 세계에 침잠했다는 것은 정신 수양에 힘썼다. 100세 이전의 사람들과 흉금을 트고 100세 이전의 사람 그 옛날 조상들이겠지 그지? 그러면 옛 승려의 글 읽기를 했다는 거고
그 뜻은 만리를 넘어 날아다녔다. 넓은 뜻을 가졌다는 거야. 구름과 안개의 기이한 자태를 관찰하고 온갖의 신기한 소리에 귀 기울였다. 자연에 관심이 많았네. 아, 특히 먼 산과 시내, 해와 달과 별자리, 지극히 작은 풀과 나무, 벌레와 물고기, 스리와 이슬. 날마다 변하지만 정작 왜 그런지는 알지 못하는 것들을 자욱하게 마음속에서 깨달으니 자연에 대한 관찰을 통해서 깨달았다는 거야. 자연 관찰을 통해서. 자, 이치를 깨닫기 위해 노력했다는 거고, 말로는 그 정상을 다 표현할 수 없고, 입으로는 그 맛을 충분히 담아낼 수가 없다. 스스로 생각하기를 저 혼자만 알 뿐, 다른 사람들은 그 즐거움을 알지 못한다고 여겼다. 아, 형체만 남겨 가버린 것은 정신이요. 뼈는 속으로 남는 것은 마음이다. 이렇게. 자, 이렇게. 대꾸지. 형체만 남기고 가버리는 건 정신이고 뼈는 속으로 남는 건 마음이다. 대꾸를 사용해가지고 형체는 없어도 정신은 남고 뼈는 없어져도 마음은 남는다는 거지, 그치? 이말 뜻을 아는 자는 생사와 생명 밖에 죽고 사는 것 밖에서 그 사람을 만나게 되리라 하면서 이 사람을 찬한다. 예찬. 자기 스스로 예찬하는 거야. 박재간은 이런 사람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여기까지고 수고하셨고, 문제 풀어봅시다.